최근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된 게임에서 스위치 후속기의 예상 성능과 기존 스위치 게임의 하이호환을 기대하게 만드는 작은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. 도대체 어떤 게임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길래 이 소식이 이슈가 된 걸까요?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번 소문의 주인공은 리메이크되어 출시된 페이퍼 마리오 천년의 문입니다. 그리고 그 게임의 데이터에서 발견된 코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인데요. 코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아챌 수 있는 익숙한 숫자들이 보이죠? 바로 게임의 비디오 출력 해상도입니다.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스위치는 TV모드에서는 FHD, 휴대모드에서는 HD 해상도가 최대입니다. 그런데 이 게임의 내부 코드에는 4K 해상도에 대한 설정값이 포함되어 있죠. 왜 스위치가 지원하지도 않는 설정값이 최근에 출시된 게임에 포함되어 있을까요?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페이퍼 마리오를 제작한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단순히 게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닌텐도 콘솔 전용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임 제작용 툴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. 당연히 닌텐도 게임의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무 필요도 없는 코드를 그냥 넣은 것은 아니겠죠? 그래서 이 코드를 본 많은 사람들은 스위치의 후속기가 4K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? 그렇다면 페이퍼 마리오 천년의 문은 스위치 후속기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결론은 기존 스위치 게임에 대한 하이 호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4K 해상도에 대한 이 옵션 코드가 게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홍보를 위한 고화질의 스크린샷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요. 정확한 의미는 닌텐도 사장이 발표한 것처럼 후속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최근에 출시된 스위치 게임에 4K 해상도 옵션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